동물을 상대로 도수 치료를 해주는 전문 치료사의 사연입니다. 야, 전 처음 알았어요. 강아지도 도수 치료 받아요? 저도 처음 알았어요. 강아지한테 네. 저게 필요한 건 줄도 처음 알았는데 네. 근데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동물 전문 치료사가 있다고 합니다. 오, 지금 뭐 한 거야? 와. 방금 뚜둑 저렇게 뼈를 맞춰준 거예요. 네. 근데 걔 반응 좀 보세요. 눈 동그랗게 뜨고 오, 이게 뭐야? 이런 표정 있잖아요. 그리고 오, 이것도 지금 맞춰줬는데 깜짝 놀라죠? 네. 그런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저 보세요. 지금은 좀 고통스러운데 뚝 하고 나면 애가 표정이 오, 시원한데? 이러네 지금. 네, 깜짝 놀란 것 같지만 오, 괜찮은데? 이렇게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. 얘도 볼까요? 오, 시원해요, 시인님.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이네요. 야, 그런데 저 개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 강아지들 그리고 고양이도 도수치료 받는다고요? 네, 저 치료사가 다른 영상들도 인터넷에 올렸는데 네. 보시면은 저렇게 작은 강아지가 침대 위에 있는데 저 강아지가 침대에 완전히 엎드려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강아지의 표정이 너무 평안해서 굉장히 놀라운데 강아지 말고도 아침에 고양이. 나온 게 강아지고 좀 전에 네. 고양이였는데 네. 강아지건 고양이건 간에 저렇게 평온하게 도수치료를 받는 모습이 야, 일로 와봐. 네. 잠깐만 참어. 사람도 저런 걸 받을 때는 경직되는데 동물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도수치료 받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저게 치료니까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겁니다. 아니 저렇게 어린 고양이를 자 잠깐만 있어봐 하더니 딱 붙들고 있어요. 하더니 하나 둘 죄송합니다. 더는 못 보여드리겠습니다. 치료랍니다.